씨는 못 봤어요.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김범 씨하고 이제 막 데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는 부산입니다. 이다혜 씨의 남자친구로 등장하는 윤호윤호 극 중에서 액션 배우로 나오는 관계로 이렇게 멋진 액션씬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차려입고 여자친구를 기다려보지만 어찌 오지 않을 것 같죠? 여기서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삼각관계? 두 사람의 진짜 관계가 궁금해집니다. 한국의 얼굴이 된또 다른 스타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빅뱅입니다. 아, 장난치다 형에게 맞은 건가요? 하지만 미안한 마음에 동생을 꼭 안아주는 형, 이렇게 또 장난을 칩니다. 우리가 뽑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일단 제비 뽑기로 뽑았다 그러더라고. 멤버들이 하우타이 같이 생겨서. 잘 만나요? 오랜만에 초등학교에 와서일까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빅뱅 멤버들, 보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얼마 만에 멤버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일 만에 모이는데. 3일 전에 뭐 때문에 만났어요? 저희가 계속 일본에 있다가 이제 일본이랑 그리고 중국이랑 이렇게 여러 아시아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께. 그리고 서양권도 물론 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왜냐면 지구는 촌이잖아요. 지구는 하나니까 어디든지 방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이에요, 그거. 나이가 제일 많아. 1등. 나이가 23살이나 돼. 형, 이거야. 형은 네 번째지. 네 번째지, 내가. 2등은요? 2등이 누구지? 지드래곤. 그 다음. 태양. 정답! 정말 빅뱅. 하세요. 광팬이네요, 광팬. 전국 각지의 명소를 배경으로 해서 하루라는 시간을 축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을 예정인데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예요. 이제 점점 커질 거예요. 간지럽고. 여름에는 시골에서 못 살겠어요. 제가 좀 작가 해볼게요. 네, 여기는 다시 경기도 양평. 빅뱅은 폐교되는 분교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빅뱅이 더 신나 보이죠? 재밌어? 네. 재밌어, 안 재밌어? 아주 재밌어요. 신현준 형. 현준 형, 안녕하세요. 현준 형, 안녕하세요. 현준 형, 잘하고 계시죠? 어때요? 아빠, 우리 아빠예요. 아빠예요? 네. 저랑 뭐 25살이잖아요. 저녁이 되자 어린이들을 위한 미니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들은 전 세계 각지에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재미있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휴가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국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Korea. 네, 한국으로 오세요. 네, 한국으로 놀러 오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빅뱅 승리의 팬입니다. 아들아, 내일 만나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되시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다시 사랑을 하겠지. 많은 이별을 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김겨운 시 한 번 더 사랑할게.